바로 지금 여름에 가장 빛을 발하는 제품입니다. 풍성, 또렷, 깔끔 요런 느낌이에요. 그냥 갖다 대기만 했는데 그냥 알아서 붙어요. 진짜 색상이 반칙이에요. 얘 너무 분위기 있고 영롱한 컬러인데요. 혹시 멀멀한 블러셔 좋아한다? 여리여리 색감 좋아한다? 이 제품 진짜 꼭 써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뭉캉입니다. 와, 오늘도 날씨가 진짜 미치게 더운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뭉독자들? 습도가 무슨 동남아 수준인데 이럴 때는 특히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메이크업보다 땀이랑 유분에 좀 강력한 제품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쓰면 딱 좋은 메이크업 제품들 플러스 더워 보이지 않는 색조템들까지 야무지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짠! 요거는 라네즈의 보라색 파우더인데요.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유분을 잡아주는 파우더. 그냥 파우더, 파우더, 파우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려서 아마 익숙한 제품이실 텐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쓰는 투명 흰색 파우더고요.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보라 컬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파우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이 미세하고 아주 섬세하게 나있는 이 칼집. 칼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르지 않는 이상 이 파우더가 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냥 파우치에 쏙 넣고 다니기 너무너무 좋고요. 이 입자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미세해서 주름 끼임이 정말 거의 없는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보라색은 노란기를 좀 잡아줄 때 쓰잖아요. 근데 확실히 보라색이라 그런지 좀 더 화사해 보이면서 더워 보이지 않는 쿨톤 메이크업 하고 싶다? 그럴 때 이거 써주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비록 날씨는 이렇게 덥지만 내 얼굴만큼은 쿨해 보이고 싶다, 시원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 하나가 바로 요 퍼프였거든요. 근데 기존의 퍼프는 그냥 두세 번만 써도 진짜 한 20번, 30번 쓴 것 같이 너무 금방 더러워졌는데 이렇게 이번에 블랙 퍼프로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고객의 소리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라네즈께 참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리뉴얼된 이 퍼프가 막 기가 막히게 궁합이 좋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파우더랑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봤을 때 더럽다는 느낌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부분이에요. 여름에는 확실히 좀 쿨한 색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파우더까지 같이 보라색으로 맞춰주면 그 전체적인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또 살짝 올라가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보라색 컬러도 한번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도 약간은 직업템일 수 있는 여러 번 보여드렸던 필리밀리의 811 브러쉬인데요. 이건 진짜 다른 계절보다 지금 딱 바로 지금 여름에 가장 빛을 발하는 제품입니다. 블랙헤드나 모공 부자들은 진짜 제발 한 번만 딱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뭐 파데나 컨실러를 블렌딩할 때도 당연히 괜찮지만 저는 무조건 이거는 코나 여기 나비존에 모공을 채울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러쉬만큼 이 송송 뚫려있는 모공 안으로 제품을 싹싹 넣어주는 브러쉬는 아직까지 발견 못했던 것 같거든요. 얘가 궁합이 좋은 게 너무 딱딱하고 좀 보송한 마무리의 팟 컨실러보단 살짝은 무르면서도 조금 촉촉한 타입의 팟 컨실러랑 좀 궁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 맥 컨실러나 루나 그리고 최근에 새로 출시된 이 에뛰드도 써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조금 더 촉촉한 라인인 이 맥이랑 루나가 더 저는 좋았어요. 보통 저는 이거를 파데나 쿠션 바르기 전에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컬러 코렉팅이 가능한 노란색이나 뭐 초록색 이런 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이 컨실러 대충 묻혀가지고 살살 쓸어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모공이 와다다다 블랙헤드 와다다다 있던 코가 매끈해지면서 모공을 정말 싹 메워주더라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코랑 나비존을 매끈하게 만들어두니까 그 다음에 베이스를 올릴 때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올라가고요. 모공이나 요철 부각이 확 주니까 피부가 한결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공 프라이머를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것만큼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스텝을 거치고 안 거치고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저는 요즘에 메이크업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해주고 있는 스텝입니다. 게다가 이 811 브러쉬가 가격도 좀 착한 편이라서 한 번쯤 구매해보셔도 좋을 만한 아이템입니다. 네, 다음은 저의 진짜 찐찐찐 거의 매일 바르고 있는 블러셔인데요. 디어달리아의 리퀴드 블러셔 퓨리티랑 드리미입니다. 혹시 멀멀한 블러셔 좋아한다? 여리여리 색감 좋아한다? 그러면 이 제품 진짜 꼭 써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핀터레스트 재질이면서 감성까지 가득해서 진짜 이건 더 유명해져야 돼 하는 제품이거든요. 제형 자체가 진짜 부드럽고 촉촉해서 바르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그렇다고 피그먼트가 강해서 빠르게 착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좀 블러리하게 맑게 표현이 됩니다. 진짜 너무 예뻐. 요거를 딱 바르면 마무리가 막 보송한 느낌이다 요런 것보다 약간의 속광을 남겨주기 때문에 지금 딱 바르면 건강한 혈색의 느낌? 내 본연의 이 홍조가 예쁘게 남아있는 느낌을 내줄 수 있어서 요즘 진짜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에요. 사실 퓨리티 이 드림이 둘 다 너무 예쁜데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발랐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퓨리티는 약간 확신의 역풀상 베이스로 발랐을 때 여리여리하게 발색되면서 컬러 자체가 채도도 높지 않고 보랏빛이 살짝 섞인 핑크색이라서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 이 드리미를 퓨리티 위에 바르면 그냥 기절. 드리미는 조금 더 웜한기가 섞여있는 핑크 코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퓨리티만 발랐을 때는 조금 더 여리, 청초 이쪽 무드였다면 이 드리미를 같이 올려주면 확실히 러블리한 느낌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 단독으로 발랐을 때가 진짜 압권이다. 사실 저는 이 라인을 다 좋아해서 뭐 태피, 베어리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좀 호불호가 크지 않게 발릴 수 있으면서도 너무 예쁜 조합이라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건 진짜 꼭 한번 발라보세요. 이 멀멀한 재질 너무너무 예뻐요. 네, 다음은 짠! 이거는 필리밀리의 포인트 가닥 속눈썹 2호 또렷 데일리인데요. 지금도 붙이고 있고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또 메이크업 치트키 템입니다. 지금 몽독자들 잠깐 속눈썹 하고 그냥 스킵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몽독자들 중에 이 여름 메이크업 할 때 고민이 나는 웃을 때 눈꽃이 이렇게 접혀서 안 그래도 화장이 잘 번지는데 여름만 되면은 마스카라가 더 잘 번져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아이템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선 속눈썹에 붙이면 번질 위험도 없고요. 괜히 청담샵에서 속눈썹에 붙여주는 게 아니다. 진짜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한층 확 올라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리고 저는 마스카라 할 때보다 진짜 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대짜리의 그 뾰족한 가닥 속눈썹이 아니라 V자랑 일자가 같이 섞여져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내 속눈썹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이게 되게 얇고 가볍거든요. 그래서 MSG 살짝 보태서 핀셋으로 딱 집어 올려가지고 제 속눈썹 여기 밑에다가 탁 붙이잖아요. 그냥 갖다 대기만 했는데 그냥 알아서 붙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래서 붙이기가 너무 쉽고 이질감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공들여서 붙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틱틱틱틱 전 4개만 붙여서 그냥 끝냅니다. 그냥 순서가 뷰러해져요. 그리고 얘 4개 딱 붙이고 불고데까지 하면 그냥 마스카라 할 필요 없이 얘네들끼리 잘 뭉쳐있거든요. 땀 유분 때문에 마스카라 번질 위험 없이 그냥 얘만 붙이면 오히려 더 풍성하고 깔끔해 보이니까 진짜 적응만 되면 1, 2분이면 다 끝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여름에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속눈썹은 진짜 개미지옥이라서 한번 시작하면은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이거 4개씩 양쪽 붙인 건데 막 인위적이다, 너무 과하게 풍성하다 이런 느낌 아니고 적당히 데일리한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속눈썹 붙이니까 진짜 메이크업의 그 삶의 질이 확 올라가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에뛰드의 이번 신상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인데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눈썹을 붙일 자신이 없다. 귀찮고 굳이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차선책이에요. 뭐 지난 겟레디에 또 나오고 제가 그냥 요즘엔 주구장창 얘만 쓰고 있었는데 진짜 와, 그 한 끗 차이가 완전 다른 마스카라입니다. 이게 스코 언니가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제품인데요.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요 필리밀리 속눈썹하고도 정말 궁합이 좋고 그냥 단독으로 발라도 덕지덕지 느낌이 아닌 진짜 풍성, 또렷 깔끔 요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일부러 그냥 마스카라액에 막 파이버 넣고 끈덕거리게 만들어서 속눈썹끼리 붙는 느낌이 아니라 속눈썹 사이에 약간 자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마스카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바르잖아요. 속눈썹끼리 알아서 이렇게 탁탁 예쁘게 붙습니다.
정말 요상하고 신기하고 기특한 그런 마스카라인데 이거를 바를 때 뿌리 쪽을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바르고 위에만 몇 번 결 방향대로 발라주면 기존에 나는 에뛰드 마스카라가 조금 꾸덕했다, 나한테는 약간 과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진짜 깔끔하고 또렷해서 더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에 계속 습도가 미쳤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컬링 유지력도 너무 좋고 지속력도 좋은데 당연히 100% 절대 번지지 않아요, 절대 처지지 않아요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써본 마스카라 중에 이 정도면 정말 탑티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마스카라예요. 팬님 마스카라를 좋아해서 항상 바짝 올리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거 최근에 써본 마스카라 중에 진짜 문독자한테 꼭 추천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샌드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원래도 이 노베브 라이너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샌드 브라운이 활용도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더 음영 넣는데도 사용을 하고 애교살 그림자 넣는데도 사용하고 쌍꺼풀 라인을 확장해줄 때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혹시 이 제품을 처음 보신다면 요거는 듀얼 아이라이너라고 해서 한쪽은 이렇게 펜슬 타입이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리퀴드 붓펜 아이라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라이너 자체를 좋아하는 게 이것도 진짜 한 끗 차인데 이 펜슬 라이너의 이 굵기, 적당히 얇은 이 펜슬이 아이라이너 그려줄 때 진짜 딱이고요. 이 그립감, 진짜 이 얄쌍하고 길게 길쭉하게 빠진 이 디자인 자체가 손이 너무 자주 가서 저 진짜 N통째 재구매 중인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는 리퀴드 타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눈이 조금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눈 끝꼬리만 이 리퀴드 타입으로 그리면 확실히 지속력은 올라갈 거예요. 제가 거진 8,9알은 이 노베브 아이라이너만 쓰는데요, 이 샌드 브라운이 적당히 은은하면서 그 멀멀한 감성을 갖고 있는 컬러라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전 여기 눈 언더 속눈썹 바로 밑에 한 번씩 이렇게 짙은 컬러로 음영을 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냥 공들이지 않고 이걸로 대충 쓱쓱 지나가도 갑자기 깊이감이 생기면서 눈에 음영이 확 젖어요. 언더 음영 넣는 걸로도 사용하고 웃었을 때 여기 애교살 밑에 그림자 넣는 용도로도 진짜 자연스럽고, 그리고 제가 눈 끝쪽으로 갈수록 쌍꺼풀이 약간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제 눈 끝꼬리보다 쌍꺼풀이 조금 더 짧게 끝나는데 눈을 딱 떴을 때 여기 맞춰서 이 쌍꺼풀 라인을 뒤로 확장을 해주면 쌍꺼풀이 더 깊어 보이면서 뒤로 확장된 쌍꺼풀 라인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아주 자연스럽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력 자체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 샌드 브라운이 진짜 딱 지금 시기에 멀멀하게 여기저기 활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은 제가 또 기가 막힌 이 립 조합을, 아주 영롱한 립 조합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주시 래스팅 틴트의 멜로우 페어, 그 다음에 요거는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스프링 피버입니다. 이렇게 보면 둘 다 광이 나는 텍스처인데요, 이 주시 래스팅은 확실히 조금 더 은은한 촉촉한 광을 내고 요거 글로스 타입은 그 엔젤링 광이라고 해서 탕후루 립, 탱글 립 연출해주기 좋은 조금 화려한 광을 갖고 있어요. 이 멜로우 페어가 진짜 색상이 반칙이에요. 얘 너무 분위기 있고 영롱한 컬러인데요, 따뜻한 베이지 빛보다는 조금은 차가운 연보라빛 베이지에 로즈 컬러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채도도 낮고 가을에 바르면 진짜 분위기 터지는 컬러거든요. 아쉽게도 저 여쿨라는 요거를 단독으로 바르면 조금 흑톤이 돼버려가지고 소화를 못하는 게 지금 억울할 정도인데 나는 만약 요거 단독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피부톤이다 하시는 분들 제발 단독으로 써봐주세요. 좀 대리만족 장난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이 멜로우 페어는 가을 웜톤이나 뮤트톤들이 MLBB 컬러, 그냥 혈색을 올려주기 예쁜 그런 컬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쨍한 빛을 올려줘야 얼굴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게 바로 이 스프링 피버입니다. 그냥 딱 봐도 너무 존재감 있는 컬러죠. 그래서 이거 멜로우 페어 딱 깔고 이 위에 스프링 피버 안쪽으로 포인트 주잖아요? 그러면 기깔 납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도 제가 바른 컬러인데 이 멜로우 페어 한번 발라주고 이 채도 높고 발색도 조금 더 쨍한 이 스프링 피버를 안쪽에 발라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 예쁘죠? 그래서 요즘에 아주 제가 사랑하는 조합인데 이 스프링 피버가 엄청 막 웜하다거나 쿨하다거나 하지 않은 그냥 딱
색채도 높은 쨍한 체리 레드 컬러라서 가지고 왔고요. 광감 자체도 유리알 광택이라서 나는 좀 존재감 확실한 제품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대신 요거를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아무래도 글로스 타입이라 약간의 끈적거림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의 추구미 같은 립 조합을 발견해서 요렇게 소개해드려서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문독자들? 오늘은 요렇게 새로운 제품들도 있고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제품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몽독자들이랑 새로운 제품들, 꿀템들 공유할 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만큼 도움이 많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